이 국외에서 국내 힙합곡 중에서 거의 최고 난이도 중에 하나거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시기다를 몇 번 들어 반대편에 바라보던. 시기다른 래퍼들을 반대편에 바라보던. 예, 원, 투, 쓰리, 포. 하얀 니리 쌍꺼풀사지 금 보면 시기한 너의 얼굴 통장에 지지른 낫지 300. 이제는 없어지길 희망. 이거 너무 정치 풍자. 대만강경에서 한강갱. 대만강경에서 한강갱. 잠깐만요. 여기 조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부탁드릴게요. 쭉쭉쭉. 영산강경에서 한강갱. 아니 근데 범벼룬 거 같아. 어떻게. 오늘 왜 여기를 오라간 거예요? 저희 화를 쓰는 게 수석이잖아요. 네. 혹시 오늘도 박혀하실까봐 엄청난 스승님을 한 분 선물을 했어요. 드디어? 수석의 첫 스승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사를 잘 쓰는 래퍼. 아, 저랑 진짜 너무 기대돼요. 누가 있을까? 저희가 진짜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설마? 빈지노?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는 거예요? 오늘 빈지노님이시네. 아니 그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빈지노님의 Come on, star. Come on, star, star, star. 저분인가 보다. 나다니 존 나다니 어디를 나다니다가 이렇게 늦게 왔니? 너 그렇게 행동할 거야? 어서 여기에 앉도록 해. 우리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시구나. 오케이. 좀 본격적으로 또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너가 생각했었던 힙합 선생님 어떤 분이 계셨는지. 아 빙. 빙재형. 아 빙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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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아. 그러면은 너의 태도를 내가 인정을 해서 첫 번째 수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 어? 힙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힙합에서 중요한 거? 그릴. 아니 틀렸어. 어휘력이야. 어휘력? 최소한의 조건은 갖춰줘야지 이 말로 뱉는 이 반도 안내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강공원대의 교동 반려견의 목줄 및 가슴줄을 인터미네로 하셔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힙합에서는 어휘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어휘력이. 어휘력이 중요해. 간단하게 너의 기초 어휘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오케이. NNC를 할 거야. 너도 알다시피 이제 경재형은 삼행시로 책을 냈을 정도로 굉장히 여기에 이 분야의 마스터인데 너의 실력을 한번 좀 볼게. 오케이. 원하는 시어가 있니? 우리 흑수저니까 흑수저로 할게. 흑수저로 한번 가볼까? 준비됐어? 오케이. 끝. 이거는 사실 근데 이렇게 무조건 막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야. 흑암은 그냥 바로 떠오르는 거, 바로 떠오르는 거. 바로 떠오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흥미바비. 이러면 안 돼. 그냥 뭐든 그냥 해. 뭐든 해. 나한테 해봐. 승민이가 저 때렸어요. 저 새끼 순 나쁜 새끼예요. 와. 가볼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른 걸 한번. 불가능. 오케이 좋아 난. 조. 조금 조금만. 나. 나 될게요. 단. 단 빠지니까. 단이 약간 부족했어. 원래 당 빠지니까 진짜 소용을 한 번만. 간이 조금 아쉬웠어. 조나단으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조. 조금씩 나. 나에게 다가와. 간. 단단해지니까. 단단해지니까. 우리의 사랑이. 이거 약간 조금. 붙였지? 조금. 되게 붙였어. 위기가 있었는데 그냥 잘 응했었네. 그럼 한번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 입시성 한번 가볼래? 준비됐어? 오케이. 2. 2만 번. 필. 필요한. 성. 성지. 스텝. 안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라임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라임이니까. 라임이야. 라임은 마지막 운을 맞추는 가군을 위주로 많이 뭐뭐 했어요. 응. 뭐뭐 했어요. 오. 가십과 겉모뿐이 껍데기 이미 지나버린 시기 폐기는 사라져버린 시기. 오케이 오케이. 써놓은 걸 한번 좀 볼까? 추운 여름 인천공항 고민고민하지 마 걸. 일단은 말이 다 하나도 안 되고. 아 이건 취소된 랩인데. 하나 취소된 랩. 취소된 랩이야? 취소된 랩인데. 프리스타일로 그럼 걸로 좀 한번 가볼 거야? 어 걸? 고민고민하지 마 걸이 나왔으니까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그냥 걸로 한번 가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처럼 좀 준 프로들은 두 글자 세 글자를 많이 해. 근데 일단 한 글자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 오케이. 걸. 아 먼저 본인 사람부터 가자. 나는 뭐 언제든 준비됐어. 오케이. 나는 지금부터 내가 랩을 뱉지 내가 사용할 라임은 걸. Girl, you go girl. 고민 고민하지 마. 걸 천하장사 이봉걸 비디오를 잘 소개하지 전창걸 나에게 너는 빠져들고 말걸 도계 윤노 빠졌지 걸 이제 내 랩을 나다니가 이겨받을 걸 처음 배웠지 이 단어 스컬 힙합에서 진짜 중요할 걸 걸 아까 매운 거 먹으니 목이 컬컬 하지만 또 먹을 거야 컬컬 고민 고민하지 마 컬 라임은 원래 모음이거든 모음 아야어여 너가 모음 두 개를 하나 노래해서 오이 오이로 할래 뭐 준비됐어 오케이 오케이 준비됐어 오케이. 오이 어 렛츠고 렛츠고 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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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너무 길어 지금 벌써 한 3개 정도 나왔어야 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앞에 좀 쇼폼 시대에는 이렇게 다 안 기다려줘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전달되지 않는 랩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조금 해 생각을 뱉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잘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내가 어쨌든 미션 훈련을 한번 해볼까 하거든 오케이 좋아요 너가 지금 알고 있는 랩이 뭐가 나한테 보여줄 만한? 요 요 사랑의 집 앞편에 얼굴이 남긴 반자 취해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면 숨을 쉬는 법을 잊었어 모든 걸 단절할 때 수치심에 날 숨겼어 딕션이 얼마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해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줄게 네. 내가 고개사 MR 한번 좀 들어와줄래? 이 고개사 국내 힙합곡 중에서 거의 최강 난이도 중에 하나거든 피땀을 얻은 자리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들어와줄 김이 따위 난 주턴을 바라봐라 래퍼들을 버릇을 하면 그대로 바람하고 별만대를 가진 내가 문제라 시기자로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봐도 래퍼들의 백퍼가 맥플의 개방 모든 개빠른 마치 태프로 됐어 보인가 본자의 내분 텐션을 업어야지 제대로 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봐도 래퍼들을 바란다고 진짜 개조돼 돈 되는 성급하게 내가 주는 트위스트 디패진 기운 탓해지는 챙겨야 돼 폼이 이게 내 밥 사는 곳이 아냐 거기 발라도 래퍼 난 여기 진짜를 뱉을 테니 넌 바라들 해줘 쟤네 너구리 막혀 걷던 바로 저택을 내지 다시 금처럼 돌아가 내 음악 취향을 밟고만 그게 너무 있어 보일게 여길 까빠이 와 이거는 내가 투썸섭이야 요거 너 고개사 한번 해볼래? 고개사요? 어. 와 어렵다고 근데 포기하면 안 돼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페퍼페퍼 시기 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던 페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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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농담하는 배가 그리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스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디스랩? 사실상 무시할 수 없는 랩의 한 갈래인데 누군가를 향한 어떤 화, 분노, 우라통 뭐 이런 것들을 랩으로 표현하는 거지. 우라통을 랩으로 표현한다? 가장 최근에 화난 게 언제야? 저번 주 금요일? 저번 주 금요일 뭐였지? 파트리사가 집에 있던 날. 오케이. 파트리사로 그러면은 디스랩을 할 수 있겠어? Let's go. 어떤 거에 좀 화가 나? 씻을 때 비보잉 같아. 무슨 말이야? 딱 씻고 나면 물이 어디에나 있어. 아하. 샤워 후 정리 부족.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웃음소리. 그리고 지나친 꽉 낀 옷. 촬영 후 광주로 안 가.
요 정도?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로 그럼 너가 보면서 작성을 한번 해봐봐. 오케이 오케이. 너의 라임 노트에 일단 파트리샤라는 이름도 라임 맞추기 참 좋지. 어떤? 나는 파프리카. 파프리카. 파프리카 아프리카. 꽉기넛. 꽉기넛은 뭔가 꽃기호 뭐 이런 거랑도 연관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꽉기넛. 너의 꽉기넛 뭐 닭도 놀랬어 꽃기호 뭐 뭐래. 어! 너의 꽉기넛을 보고 닭도 놀래 꽃기호.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이제 촬영이 끝났으니까 가 고광주. 고광주. 고홈. 아 이런 거 어때? 비유를 해도 좋잖아. 너는 마치 스파이더맨 like no way home. 오. 노웨이홈이 이제 집에 못 간다는 얘기죠. 뭐 이런 식으로 아, 가는 오케이, 오케이, 비유로 가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올티 이런 분들이 잘한다고. 크루베리피 형들. 너는 마치 스파이더맨 like no way home. 오케이 일단 오케이 그럼 이거 그래서... 비트에다 한번 녹일까요? 어 좋아.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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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어디에 빠뜨렸어 그 숨소리는 왜 이리 커 너의 찾기 너 딱도 놀래 꼬끼요 너 언제 광주 갈래 언제 갈래 너 마치 스파이더맨 like no way home 너하고 나하고 어떤 현대 문명에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펜 하나와 목소리 하나로 그냥 지금 음악을 하나 만들어낸 거야 좋아 전화 한번 해보자 파티자한테 어? 지금? 우리 힙합 프리스타일이야 아 프리스타일이니까 그럼 원래 이 정도 얘기는 하잖아 아, 오케이 Let's get it 파티자를 향한 복수심 전화 먼저 한번 해볼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죠 이제는 망했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쭉 진행을 해봤죠? 음반 낼 생각 있어요? 너랑 나랑? 음반? 너는 근데 꿈이 있어?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내 음악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첫 콘서트를 열면 그럼 어떤 곡을 하고 싶어? 만약에 음원을 낸다면? 음원을 낸다면 일단 한강갱으로 일단 근데 갱이 내가 뭐 되게 착한 애인데 갱 막 깡패 이런 거 아니야? 네 갱 갱이 무슨 뜻이야? 한강을 이제 내가 먹겠다 아 한강갱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랩이에요 갱들은 저걸 경계해야 되거든요 You know what I'm saying? 마지막으로 힙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야 자신감 자신감? 내 랩은 모두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 내 실력에 대한 자신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과제로 나 자신감 가장 자신 있는 랩을 많은 분들 앞에서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어 You ready? No 이것이 우리의 무대다 다리 밑 다리 밑 하... 할 수 있어 너무 자신 없다는데 지금 관객이 단 한 명이어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좀 떨리고 긴장되고 하면은 형을 봐 I got you bro 비트 주세요 Yo 예 어 한강에서 피는 한강갱 세요 어쨌든 영산강갱에서 한강갱 영산강갱에서 한강갱 영산강갱에서 한강갱 한강갱 차량길을 타던 놈이 따릉이 따릉이 영산강갱에서 한강갱 광주에서 막 왔지 어저께 이제부터 나의 시대가 초래해 맺혀지 않은 너인 절대 가부적행 Yo 한강이면 조나단이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런 일에 리포 리스트도 했어 디스도 했어 다 했어 임마 Yo 게게게게세오오오오 끝까지 공연 안 볼게요? 못 보겠어요 오오오오 한강갱에서 한강갱 영상강갱에서 한강갱 영광광갱에서 한강갱 타랑길을 타던 놈이 따르니 스쿨 안 될 것 같아 Yo 스승이라던 경제영웅 간 것 같아 경제영 어딨어 Where is it 경제 경제영은 없어 내 스승도 아니었어 역시 내가 기다리던 건 바로 빈지노
형제는 가라 형제는 가라 형제는 가라 랩을 몰라 걘 랩을 몰라 저 사람 랩을 몰라 저 사람 랩을 하는 척하지만 랩 알 못 진짜 갔네? 진짜 갔어요? 네? 오늘 레슨 다 필요 없어 아무도 믿지 마 혼자서도 내가 다 이뤄낼 거야 지금은 2명 앞으로는 200, 400명이 될 거야 이제는 나중에 병재가 찾아오지 내 앞에 나 제발 팁 좀 달라고 나한테 애원하겠지 그때 난 말하겠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만 미안 와 관객 2명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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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랩 다 들었어요? 대박이지 않아요? 괜찮았죠? 네 오케이 그러면 drop the beat 예 내 앞에 있는 나의 real fan 2명 내 첫 콘서트 맨 앞자리 예 오케이 렛츠고 영산강 갱에서 한강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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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